045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동사는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레드 모니터, 굿 디자인 수상 슬림형 PC, 금융 모니터 및 엘리베이터 디드 등을 개발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 동사는 공공기관용 PC 및 모니터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전체 공공기관용 PC 조달 시장에서 16%의 시장 점유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1993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5년 1월 시스템 사업 부문을 주 에이텍 INS로 물적 분할하였으며 동년 7월 교통 사업 부문을 주 에이텍 TN으로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동사는 공공기관용 PC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 시장에서 15.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재무 대시 비대면 관련 PC 교체 수요 둔화에도 전국교육청의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와 용역 매출 증가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CPU, 메인보어드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PC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교육용 PC 시장의 수요도 둔화되며 매출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에이텍의 시가총액은 7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8위입니다. 에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826만 주입니다. 에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이텍의 퍼은 15.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11,3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63억 원, 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87억 원, 61억 원입니다. 에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84%이고 유보율은 2,550.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2-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27-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텍의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310원보다 2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텍의 종가는 9,080원이며 주가가 에이텍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의 종가는 9,080원이며 주가가 에이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에이텍은 거래량 29,10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1,622 주, 키움 증권에서 7,609 주, 삼성에서 3,142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54 주, KF 증권에서 1,0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2,700 주, 한국 증권에서 4,463 주, 이베스트에서 3,189 주, NH투자증권에서 1765 주, 삼성에서 1426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988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36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에이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